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자, 오늘은요. 네. Halfway through the week. 네.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에는 what do we do? 아, 쇼핑할 때 저희가 필요한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네네네네. 저희가 뭘 바꾸는 영어도 해봤고. 오, 바꾸는 거. 불평불만도 얘기해봤고. Yes, we did. 사기도 하고. Oh, yeah. 뭐 별 표현을 다 배워봤는데 또 어떤 표현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굉장히 좀 이렇게 특정한 상황인데요. 특정한 오늘은 상황? 어떤 미용 제품을 사는 situation.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희가? Yes, yes, 와, yes. 와, 대단하다. 네, 예. 미용 제품에 관심 많으세요? 많죠. 셀프로 많이 하니까요. 아, 셀프로?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직접 막 머리도 만지고 네. 얼굴도 막 하고 이런 걸 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 네. 그럼 특히나 미용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아, 이런 단어 새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아.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일단은 미션 공개해볼까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마유 머리 펴는 기계 재고에 있나요? 미션 2. 언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궁금했는데 그것도 궁금하죠. 평소에 네네. 언제 들어와요? 언제 그러면 제가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너무 궁금했어요. 아, 오늘은요. 사실은 네. 단어부터 표현까지 너무너무 rich. 풍부해요. 예, 네, 기대되죠? 네,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그럼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그럴까요?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네, 틀려도 고고! 오늘 제 머리 어때요? 샵에 가서 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잘 됐죠? 그런데 제가 늘 쓰던 제품이 고장이 나서 오늘 하나 사러 가야 돼요. 저기요. Excuse me? Excuse me? Oh, yes. Hello. Yes? 마유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마유. 마유 회사에서 나온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피는 거 그거 재고에 있나요? A pin? No. The pins are over. No. 마유 마유 스트레이트 베리 핫 와 핫 이렇게 curlers. You need some curlers. Perm. In 재고? In Jago, no, yeah. we are in straight this... machine. Straight oh, machine. Oh, you want the straighteners? Mayu straight machine. Oh, from Mayu company. Yes, yes. The straighteners. Yes, yes. Oh, sorry, they are completely sold out. Huh? How do I explain? No more. No. All gone. Oh, 그러면 completely sold out. 그러면 언제 그거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when can I have? Ah, when do they come back in stock? Yes, yes. I think they will come in this Wednesday. 아, 곧 온다고요? This Wednesday. 아, 그럼 기다릴게요.